맞아요. 네, 그리고 막 사진 기자분들 항상 상주해 있고. 네, 팬분들도 막 찍어서 올려 막 이러시는데 제가 옷을 또 편하게 입다 보니까 약간 센스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아니 사람이 말이죠 옷을 티셔츠를 하나가 있잖아요. 이런 티셔츠가 하나 있으면 이게 여름 반팔티면 올해 입었어요. 그럼 올해 한 뭐 세네 번 입었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티셔츠 버려요? 맞아요. 또 입어야죠. 왜 버리는 거예요? 왜 버려요? 멀쩡한데. 이게 뭐 구멍이 났어요? 닳았어요? 아니면 뭐 찢어지면 버리겠지만. 아니 멀쩡한 티인데 다음에 또 입을 수 있잖아요. 예, 예. 근데 그걸 가지고 작년에도 입은 걸. 네. 그래 찍었거든요. 아니 그런 적도 있잖아. 차라리 입었어요. 네. 그날은 기자분들이 안 계셔. 그것도 맞아요. 허심 쓴 거죠. 허심 쓴 거죠. 그러다가 오늘은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갔는데 다른 가수분이 많이 들어가서 기자분들이 되게 많아. 어부지리를 갑자기 엉겁결에 찍힌 이상한 사진이 많이 올라가. 그럼 역시 위에는 패션이 꽝 뭐 이런 테러리스트. 너무하나요? 네. 진짜 귀찮아 죽겠어요. 아니 사람이 비행기 타는데 편하게 입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그거 되게 신기해. 근데 이거를 굳이 리포터한테 그럴 필요는 없잖아. 아 예 이러냐 가면 되는데 이거를 우리 여기서 곤충도 아니고 이렇게 약간 말을 부르는 것도 좀 성격상 없잖아 좀 있네. 네 아, 그런 것도 있나요? 뭐 네, 아니면 또 목하는 게 좀 도리를 보면 잘 못 참고 예 이렇게 이렇게 좀 그냥 약간 솔직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괜찮아요. 그 얼마나 좋습니까? 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들이 다 인기가 있어서 그런 거 그런 거니까 우리는 사실 나오기라는 사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공항 가면은 나왔는데 그런 사람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 아 얘가 나와 있으면 어디 가는데 걔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저는 공항 패션도 그런데 얘 그런 거 있잖아 출근길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음악 프로 네, 음악 프로를 들어가면 그런 걸 찍혔는데. 저는 이제 MC를 했었거든요. 케이블 출근길 어떻게 네.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 팬분들이 아니라 되게 타 이렇게 팬분들에서 사진을 찍어주세요. 그러면 승현이 말이 이해가 되는 게 저번 주에 제가 이 티를 입었어요. 다음 주에도 입을 수는 있잖아요. 입을 수 있죠. 그 다음 주에도 입을 수 있고 2주. 근데 내가 이걸 입었는데 한 번 더 찍힐까봐 사진을 찾아봐요. 내가 맞아. 혹시 이걸 입었나?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옷을 새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출근길, 퇴근길이 되게 저는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하지 말고 이렇게 뒤집어 입어요. 네, 뭐 일주일 내내 같이 입는다 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네, 맞아요. 하는 게 하나 없네. 자, 우리 김승동 씨는 예. 아, 나 누군지 했어요. 뭐, 김승동 씨는 뭐 공항 갈 때도 이렇게 혼자 가요 혹시? 매니저랑 안 가고? 너무 머니까. 뭐, 예, 근데 공항 갈 일이 거의 없네요. 공항 예, 죄송합니다. 공항 갈 일 없는 것 때문에 예, 사과를 하세요. 네. 아니, 실제로 뭐, 리포터나 이렇게 좀 네티즌한테 화내본 적 있어요? 아, 좀 이건 좀 지나치네. 화나는 것도 있죠. 어떤 경우? 이제 뭐, 나쁜 역만 하다가 뭐, 넌 가라 뭐 이런 식. 넌 평생 그런 역만 할 거야 뭐 이런. 아, 네티즌이 이게 나온 게 못되게 썼다 누군지 몰라도 형성 뭐 그게 이제 화가 나잖아요. 혼자 이렇게 보다 보면 막 끌어. 그렇죠. 그러면 맞아. 살짝 이렇게 살짝 누르면서 집을 조용히 나가요. 나가서 집 앞 편의점 있잖아요. 편의점. 예, 예. 편의점에서 예. 편의점에서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사가지고 폭탄주를 마시는 거예요. 혼자서 안주 없이 안주 없이 안주 없이 뭐 안주 살 틈이 없지. 빨리 이걸 말아야 되니까. 빨리 이걸 말아야 되니까. 네. 그렇게 딱 한 병 먹고 정리를 해요. 네.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가치 없는 말에 상처받지 말아라. 멋있다. 네. 가치 없는 말에 상처받을 필요가 없어요. 나만 손해야. 그죠? 그쵸. 나만 손해 아니에요. 유희 씨도 마찬가지.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승현 씨도. 그러니까 편의점을 빨리 찾아가세요. 네. 소주 하나, 맥주 하나. 소맥으로. 소맥으로. 그러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게. 진짜, 그럼... 진짜 한승현이나 유희가 편의점에서 혼자 이렇게 써주는 거 진짜. 진짜. 같이 갈래요, 일단. 아니, 또 따님이 두 분이시잖아요. 네, 네. 아, 따님. 네. 딸들도 아빠 닮아서 그렇게 착하다고 또. 뭐 착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근데 따님들한테 교육을 엄하게 시키더만요. 제가 지난번에 그 부모방 나와서 얘기 들어보니까 따님들이 사춘기인데 문을
띄워버리고 거기다 그 중국집 발 있잖아요. 그걸 다 줬다는 거야. 왜? 아니 거기서 뭐 먼지거리 하나 보려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간다. 아, 감시하려고요? 어, 그, 그.